CNN은 김의 신공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인 루포로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반쪽짜리 공항에다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점을 파헤쳤는데요. 설 명절을 맞아 김해 신공항에 예상되는 문제점 요약 정리했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 민항기가 추락한 사고 현장입니다. 현재 생존자는 현재까지 3명으로 나타났지만 몇 명이 더 생존해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119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으로 위험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존자 추가 수색 작업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18년 전인 지난 2002년 화면입니다. 비와 안개를 뚫고 김해 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중국 민항기가 산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접근해서 보도했었던 제가 본 것은 참혹함이었습니다. 네, 동체는 폭발로 나뒹굴고 승객들의 신음소리가 산 정상을 뒤덮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김해공항을 특수공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반 공항에 비해 29배나 위험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년이 흐른 뒤 새벽 시간 김해국제공항입니다. 아침 6시가 되기를 기다리던 항공기들이 일제히 착륙합니다. 24시간 운영이 아니어서 밤에는 항공기가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짐 찾는 공간은 북새통이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 하나에 세 대의 비행기가 짐을 쏟아내면서 승객들은 도착과 동시에 긴 기다림에 녹초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나와서 한참 기다렸는데도 아직 짐을 못 찾았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는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켓을 발권 받는 것에서부터 출국장에 들어서는 것, 보안 검색에서 출국 심사까지 몇 단계에 달하는 긴 줄을 참아내야 합니다. 김해공항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항은 비좁아 터진 것입니다. 편의시설도 부족한 데다가 너무 복잡해서 정말 좀 불편해요. 18년 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 이후 공항 운영 사정은 더 나빠진 듯합니다. 안전은 어떨까요?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두고 홍역을 치룬 뒤 결정된 것이 김해 신공항입니다.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활주로와 V자형으로 만나는 기형적인 활주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하지만 해발 500여 미터에 달하는 성악산에 막혀 김해 방향으로만 착륙과 이륙이 가능합니다. 만들기도 전에 활주로가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특히 활주로 주변에는 없어야 할 붉은 표시가 모두 장애물입니다. 공항시설법 위반입니다. 더욱이 장애물들은 기존 81개에서 119개로 38개가 더 생겨납니다. 이 때문에 이륙과 착륙 시 급상승과 급하강을 해야 합니다. 이 착륙 모두 기준을 크게 초과한 각도입니다. 여기에 국토부는 착륙에 실패할 경우 다시 떠올라야 하는 경우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해 신공항 계획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18년 전 중국 민항기 참사를 떠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폭발적인 수요로 추가 확장과 동시에 이미 용량을 초과한 김해공항. 여기에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신공항 계획이 추진되면서 전문가와 이용객들 모두 불만과 불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KNN 진조훈입니다.